시켜서요. 자, 화면에 이렇게 십자 표시가 보일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 도면을 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70인데 여기서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클릭하시면요. 자, 그리기, 주면 위에서 그리기, 사각형. 클릭하시면 거기에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을 클릭하시고 사각형 너비가 70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70. 하시고 좌표계 원점을 어디다 잡느냐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차가 있을 텐데 보통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이쪽 뭐 공작물 이제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이거 여기를 잡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편히 편할 대로 하실 때 여기를 잡든지 여기를 잡든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각형의 이 모서리 이한 점을 어느 특정한 위치에다 위치시켜서 사각형 70, 70인 사각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지금 사각형이 보이죠? 하얀 선이. 이 왼쪽 그 아래 부분, 하단 부분의 이 모서리 부분을 어느 위치에다 이동을 시켜라. 근데 여기에서 원점에 딱 가게 되면 원점에 딱 자동으로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또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게 사각형이 생겨요. 여기서 ES키를 눌러서 사각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사각형을 만드시고 자동 배율이죠? 자동 배율을 클릭하시면 전체적인 모든 도형이 최대 크기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도면을 보면은 양쪽에서 5mm만큼 옵셋이 되어 있고 밑에서도 5mm, 이쪽에서도 7, 10, 이쪽에서 5mm네요. 그리고 위에서도 5mm 왔네요. 그러면 5mm가 안쪽으로 들어간 옵셋이 된 안에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윤곽 옵셋은 자, 주메뉴에서 그리기, 수정, 이동이네요. 이동에서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윤곽 옵셋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체인을 선택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윤곽 옵셋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전체적인 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 모양으로 된 연결되어 있는 도형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때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체인의 방향인데, 나중에 오른쪽에 생길 건지 왼쪽에 생길 건지 옵셋된 그 사각형이 그것을 이 화살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를 누르시면 자 이런 이제 창이 뜨는데 이동이다 그러면 현재 이 도형이 안쪽으로 5mm만큼 축소가 되는 거고요. 복사를 누르게 되면 이 지금 선택한 그 도형은 가만히 있고 또 하나의 도형을 만드는 겁니다. 개수는 하나고 그다음에 도형이 지금 이쪽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에 생기느냐 왼쪽에 생기느냐 왼쪽이다 그러면 이쪽에 생기는 거고요 오른쪽이다 하면 이쪽에 생기는 거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생겨야 되겠죠 오른쪽을 선택을 하시고 옵셋 거리는 5를 줍니다 그러면 도면에 보면 5만큼 옵셋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빨간 선은 선택된 거고요 이런 보라색은 이동 결과를 뜻합니다 이거를 굳이 쓰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색상 복기를 클릭하시면 기본 색상 즉 초록색으로 여기에 있는 색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 CO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CO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CO가 있고 여기도 CO가 있죠? 자, 그럼 주메뉴에서 그리기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못따기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를 선택을 하시고 거리가 C가 5니까 여기를 5로 클릭하시고요. 여기 못따기에서는 이거는 한 점이고요. 한 점이라는 하나의 거리라는 얘기는 이쪽 D값이 양쪽이 다 같다는 얘기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C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 거리 2를 얘기하면 거의 1, 2가 다른 못따기죠. 한쪽이 거리가 한쪽과 1번과 2번이 거리가 달랐을 때 각각의 거리를 지정을 할 때. 자, 그리고 거리 각도다 그러면은 이 거리와 먼저 선택된 선의 거리와 그 다음에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 하나의 거리로 선택되는 거니까 거리 2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는 5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릅니다. 자, OK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커맨드 창 보시면은 첫 번째 직선 또는 원호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못따기를 하겠다. 자, 또는 이 직선과 이 적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면에 보시면 CO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필렛이 6인 필렛이 있네요. 그러면 필렛은 주 메뉴에서 수정에 보시면 필렛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주 메뉴 수정 필렛. 필렛을 클릭한 다음에 R이 6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여기에 필렛 반경값에서 6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만약에 7이다 그러면 7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6이다 6이니까 6을 넣으시고 엔터. 엔터를 치고 나서 지금부터 선택된 두 개의 그 도형의 필렛, 즉 원호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얘와 얘를 필렛을 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R5짜리 필렛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못따기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다시 아까 그 못따기가 그리기 다음 메뉴에 보면 못따기가 있었죠? 여기에서 거리가 첫 번째 거리가 3이고요. 거리 두 개를 선택해서 첫 번째 거리가 3이고 두 번째 거리가 30에서 5를 빼니까 25가 되겠네요.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가 여기가 지금 5죠. 5에다가 지금 도면에 보면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만큼 밑으로 간다는 얘기고 여기서까지 5인데 여기서 못따기 끝나는 부분까지가 30이니까 30에서 5를 뺀즉 25만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서요. 오케이 누르시고 여기가 1번 첫 번째 3인 처음 거리 3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거리 25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그 도면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5가 되겠고요. 얘와 얘가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도면 작성해서 자기는 R이 6이죠. 자, 그다음에 그 중심선이 지금 표시된 거를 보면 33에다가 5를 더하니까 38인 부분에 중심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요. X축으로. 그다음 Y축을 보니까 그 35인 부분에 중심선이 하나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중심선을 그리고 나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기 직선에서 수평선. 수평선은 보니까 35니까 이 가운데로 그어지면 되겠네요. 중간점에서 이렇게 그어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은 이제 이전 메뉴에서 수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X 값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X 값이 38이죠? 38.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일단 그려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8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죠? 왜냐면 여기에도 지금 하나 걸린 게 있고 이 부분에도 지금 중심에서 원호가 그려지셨죠? 이렇게 해두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R이 8인 이렇게 원호가 있죠? 자, 이 원호가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원의
그 풀원을, R8짜리 풀원을 그려가지고 교차점 분할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반경값을 알때 그리는 방법,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쉬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원호를 선택해서 반경원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R이 8이죠? 8을 입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하나가. 근데 이 원의 위치는 여기에 지금 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딱 클릭하면 바로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교차점 분할.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수평선이 만나는 그 교차점 있죠? 이 지점에서 교차된 것들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면에 보시면 수정의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르기에서 교차점 분할이라는 게 있죠? 얘와 얘를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르면 서로 교차된 부분에서 지금 잘려졌어요. 이거를 수정해서 지우기에서 얘와 얘를 지워버리면 이런 식의 그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다시 여기에 원호가 R이 8이죠? 아니지, 얘가 왜 이렇게 나와? 그래기에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원이 하나가 큰게 있죠? 이 파이가 26짜리 원이 있는데,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이쪽부터 할게요. 여기 보시면 R이 8짜리가 또 있네.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주메뉴에서 다시 주메뉴. 항상 주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리기. 자, 그리기를 선택하시고, 원호. 원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반경원. 들어가신 다음에 R이 8이죠. 8짜리 원을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여기 교차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교차점을 선택하고 얘와 얘가 교차하는데 선택하시고 그다음 ES 누르고 얘도 마찬가지 교차점 분할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정해서 자르기 교차점 분할해서 얘와 얘를 완료 눌러서 지우기를 이용해서 주메뉴 지우기 얘와 얘를 이렇게 지우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R이 8인 원호가 그려졌죠.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원호를 그리긴 그리는데, 전에는 이 교차점, 중심점이 교차점이 있어서 바로 그렸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교차점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도 주메뉴 그리기에서 원호에 들어가서 반경원인데 R이 7이네요. 반경원에서 7로 바꾸시고 원호가 원호 되는데 여기서 이그 증분값으로 이 원호의 중심이 증분값으로 이 포인트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대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에서 7을 빼면은 그 8이 되겠, 네, 8이죠. 15에서 7이면 8에다가 5를 더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8이 되겠네요. 이 포인트, 이 교차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8만큼 위치 이동한 데에다가 이 원의 중심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15에서 7을 빼니까 15에서 7을 빼면은 8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증분점을 선택을 하세요. 자, 증분점을 선택하시고 이 교차점에서 X축으로 8만큼 점 Y축은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이 포인트에서 8만큼 떨어진 위치에 점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이 그려지죠. 자, 이거 보시면 수평에서 이 포인트 교차점에서 원의 중심 이 지점까지는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수평선을 긋고 여기서 수평선을 그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직선 선택하고요. 주메뉴에서 그리기 직선에서 수평선을 선택하고 이 4분점에서 선 긋고 엔터. 이 4분점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고 그냥 대충 그냥 수평선을 뻗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지금 필렛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필렛이 R이 4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렛을 클릭하시고 반지름에서 4 하신 다음에 얘와 얘를 이렇게 필렛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했더니 선이 지워져 버렸네 이게. 자, 그러면은 다시 되돌리고요. 이럴 때는 이 선이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필렛을 하면서 얘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자르기를 해서 얘와 얘를 가운데 이 지점에서 그냥 잘라버려요. 교차점 분할을 해도 되겠지만 이럴 때는 주메뉴에서 수정해 보시면 자르기에서 2등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이 포인트를 얘를 기준으로 자르겠다. 그러면 얘와 얘가 잘렸어요.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렛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수정해서 필렛 반지름값은 아까 4로 입력이 돼 있죠? 얘와 얘를 필렛하겠다. 얘와 얘를 필렛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지금 이제 그 자르기를 얘를 그냥 트림을 해버리면 얘는 트림이 안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메뉴에서 자르기에도 뭐 2등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와 얘를 기준해서 2등분 하겠다. 2등분이 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필렛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메뉴, 수정, 트림. 트림에서 한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남겨질 부분. 이게 남겨질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점. 얘를 기준해서 자르고, 남겨질 부분. 얘를 기준해서 자르고. 자, 이렇게 해서, 필렛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안에 부분에 보면은, 안에가, 지금 R이, 파이가 26인 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주메뉴에서 그리기, 원호에서 직경이 26이다. 26의 원점, 교차점에 가 있죠. 교차점을 선택하시고, 선과 선, 이렇게. 이게 지금 26인 원이 되겠죠? 원호에서 26인 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인 원에서 접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수직선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 수직선을 그리고 나서 볼까요? 그래서 그리기 직선에서 수직선, 이 접선에서 수직선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여기까지가 옵셋을 R이 7이니까 14만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이동해서 옵셋 여기서 14로 하고 복사 오케이 누르면 얘에서 여기까지 해서 선이 그려졌죠. 자, 그려졌고 지금 보니까 이 선에서 20만큼 떨어진 데에 수평선을 그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전 메뉴에서 다시 옵셋에서 20이니까 2에서 20만큼 이렇게 그래서 선을 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복기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원호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원호 그리기에서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R값을 아는 그런 방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원호, 원호에서 두 점과 반경이라고 되어 있죠. 두 점을 클릭하시고 반경은 원호를 그릴 때 원호의 첫 번째 점 위치를 선택해라. 첫 번째 점 여기죠. 교차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선택해라. 여기죠. 교차점. 그 다음에 반경값을 입력해라. 7로 되어 있네요. 7을 엔터를 치면 이렇게 원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남겨진 생성될 부분, 이 부분이 생성되는 부분이죠. 얘를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원호가 그려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트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차점 분할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수정, 자르기, 교차점 분할을 선택해서 얘를 이용해서 교차점 완료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지우기를 선택하시고, 얘는 지우고, 이렇게 하시고, 얘는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호 그리고, 아, 가운데 이게 8인 것은 그냥 그리면 되죠? 그리기, 원호에서 직경이 8이죠? 여기다 8인 딱 원호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치수를 하면서 표시를 해줄까요? 그러면, 도면 작성해서, 여기에서 이 중심과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2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이 중심의 거리, 수평 거리죠. 수평 거리가 중심과 중심이 수평 거리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가 원호의 파이가 R이 13으로 나오네요. 26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통원이면은 파이로 나오는데 이게 통원이 아니라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R이 7로 나와 있죠.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뭐 그리는 데는 어렵지 않겠네요. 그 치수들이 너무 큰가요? 그럼 치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설정에서 치수 문자를 한 비례를 선택해서 3.5 정도, 노트도 3.5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조건 수정. 3.5 비례 조건 수정, 문자 수정. 수정이 잘 안 되네. 비례 3.5
하나씩은 전체적으로는 안 되네. 진짜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이제 지급된 재료가 두께가 16이고 가루 세로가 70인 그 영강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그 공구는 순서는 그 2번부터 시작을 해서 2번이 그 센터 드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드릴, 그 다음에 4번이 엔드밀, 5번이 탭, 6번이 못다기 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럼 주면 위에서 가공 유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 유틸에서 기존에는 이제 공구를 새로 생성해서 했었는데 미리 공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 유틸을 선택을 해 보시면 가공 유틸에는 이제 공구 정의, 뭐 재질 정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공구 정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공구 정의를 클릭하시고 나서 그다음 현재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현재 지금 공구 리스트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공구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자, 새 공구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센터 드릴을 처음으로 할 거거든요. 자, 센터 드릴을 선택을 하시면 공구 번호가 1번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1번 공구가 지금 페이스 커터로 지금 매거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신 센터에 장착되어 있는 대로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페이스 커터를 치시고 1번이 자동으로 뜨죠. 그 다음에 지름이 80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왼측 지름이 뭐 80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80인 페이스 커터 모양이 대충 형성이 돼요. 물론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이 지금 페이스 커터로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을 만드시고요. 자, 이 상태 순서대로 했다면 조건 설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경보정과 장보정이 이런 식으로 1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건쓸거 없고요. 이송 속도는 페이스 커터로 그 1mm 정도
친다고 봤을 때 이송 속도는 한 150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Z축 150 정도, 그 다음에 복귀 속도는 2000, 회전수는 1500 정도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OK 누르면 지금 공구 번호가 1번인데 1번은 플레인 커터, 공구 지름은 80, 공구 이름은 안 줬습니다. 지금 공구 이름을 주고 싶으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공구 수정 들어가서 지금 공구 이름이 목록 파일 이름 돼 있네요. 주성문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줘볼까요? 페이스 커터 하니까 F/M, F/M 이렇게 줘볼까요? 오케이. 아, 이거는 오류되네요. 여긴 특별히 이름을 주는 데는 없고 그냥 여기서 오케이 해보세요. 그럼 이제 페이스 커터 1번이 돼 있고요. 공구 이름은 이따가 공구 그 라이브러리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번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공구 생성을 클릭한 다음에 센터 드릴인데 직경이 3짜리, 그 다음 2번 공구죠. 그 다음 조건 설정에 들어가 보면 2번 2번 돼 있죠. 이송 속도는 200 정도, 그 다음에 Z축 200, 그 다음 복귀 속도 2000 정도,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2000 정도 주겠습니다. 센터 작업이 센터 작업하는 거죠. 터치하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구, 3번 공구는 드릴인데 파이가 7짜리죠. 7짜리 드릴을 가지고 길이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시뮬레이션 할 때 체크가 되니까요. 70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드릴 모양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각도는 118도죠. 그럼 공구번호는 3번이고 조건 설정에 들어가면 33으로 되어 있죠. 이송 속도는 드릴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줄까요? 70에 그 다음에 Z축 이송 속도도 70 주고요. 복귀 속도 2000, 그 다음 주축 회전수를 700에 700, 800, 한 10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3번 공구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 또 새 공구 생성해서 4번은 평앤드밀입니다. 평앤드밀이 여기 있죠. 평앤드밀 10파이 짜리고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 조건 설정에 가면 4번 4번 이송 속도는 80, Z축 80, 복귀 속도 2000,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800. 네, 이렇게 해서 OK 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번이죠. 새 공구 생성해서 5번 공구는 그 탭이죠. 오른쪽 탭, RH 오른쪽 탭이고 직경은 8이고요. 피치는 1.25. 자, 이것만 손대시고 그 다음에 OK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6번 공구 새 공구 생성이 들어가서 챔퍼 밀이죠. 못다기 바 있으니까 챔퍼 밀이고 지름은 0이고 외측은 6파이짜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챔퍼 밀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지금 공구 리스트가 쭉 떴어요. 번호를 클릭하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돼가지고 1번 플레인 커터, 2번 센터 드릴, 3번 드릴, 4번 평앤드 밀, 5번 탭, 오른쪽 나사 탭, 6번 챔퍼 밀, 못다기 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방법이 그때그때 경로할 때마다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기존에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OK 누르시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경로를 가공 경로를 클릭하시면 재료 설정이 있습니다. 재료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재료는 가로 세로가 70, 70이죠. 두께가 16이고 여기서 Y가 70, X가 70, 두께가 16, 그 다음에 원점은 여기다 잡겠다. 그리고 재료 형태 표시, 그 다음 공구 조건 사용하고 공구 조건 사용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손대실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십니다. 자, 일단 이제 공구하고 그 재료를 설정을 했어요. 자, 재료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재료 크기가 이렇게 보이죠?
아, 치수가 좀 걸작거리네요. 그럼 치수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서 레벨을 바꿔볼게요. 레벨 변경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2번 레벨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고 여기서 그 모든 요소를 해서 색상을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완료. 복사했나? 아, 레벨에서 지금 두 개가 다 뜨어 있군요. 현재 사용 레벨만 하게 되면 지금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건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면 작업은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평면 작업은 안 하고 넘어가고요. 2번 공구부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메뉴 클릭해서요. 가공 경로. 그 다음에 그 드릴 작업이죠. 센터 작업 할 거니까 드릴 가공 수동. 그 다음에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 두 개를 하겠다. 선택이 됐죠? 완료. 그 다음에 공구 리스트가 쭉떠 있죠. 여기서 2번 공구인 센터 드릴을 가지고 하겠다. 다떠 있죠? 2000에 200 맞죠? 근데 공구 이름을 여기다 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센터 드릴이라고 주십시오. 센터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정도만 하시면 되죠. 재료 상단에서 마이너스 2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릴 직지 81로 뚫겠다. 드웰은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센터 작업이 됩니다. 자, 센터 작업이 됐으면 가공 관리자에서 센터 작업 한 데에다가 그대로 드릴 작업에 들어가죠. 드릴 작업은 2번 공구죠. 2번 공구를 가지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6이니까 한2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 정도 주시고 얘는 칩 브레이크를 쓸까요? 아, 그냥 팩트를 쓰겠습니다. 팩트를 쓰고 Q 값을 좀 많이 줄게요. 5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OK 누르시고요. 얘를 재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드릴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그 엔드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엔드밀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탭까지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가공 조건에서 이번에는 탭 있죠? 탭을 선택하겠다. T 탭8 주고 여기서 주축 회전수는 100을 주겠다. 그러면 125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탭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 상단 다른 건 손댈 거 없죠. 자, 확인 재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점 여기에서 할 작업은 다 끝났죠. 그러면 엔드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선택하시고요. 윤곽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전에는 얘를 선택해서 두 번을 가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그 지금 시간적 낭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곽 윤곽을 선택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5mm만큼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5mm는 좀 그렇게 4.5만큼 돌릴 거예요. 자, 완료. 여기는 평엔드밀이죠. 평엔드밀 이용해서 돌릴 거고, 자, 평엔드밀이죠. F, E, M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자, 가공 조건을 보시면은 조건에서 얘는 보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안함을 선택할 거예요. 보정 안함으로 해서 측면 가공 여유는 마이너스 4.5를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은 여의치 안 주고요. 진입뽑기에서는 법선으로 진입을 하는데 법선 진입은 4.5니까 100으로 놓고 얘는 0으로 놓겠습니다. 그다음 복귀할 때는 무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닫힌 유가 중간 유치 체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됐습니다. 그럼 얘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클릭하셔서요. 검정 표시에서 스텝으로 S자 누르면 되죠. 처음에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작물에 안 닿죠. 그 다음에 옆 측면으로 들어갔어요. 아, 이건 너무 들어갔네요. 수정해야 되겠네. 이 부분이 가공 조건에서 얘가 4.5가 아니고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 맞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재생성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텝으로 보면 자, 내려갔죠. 아닌데 다시 가공 조건에서 왼쪽으로 돼 있네. 공구경 보정, 공구경 보정 방향 교정 안함으로 했는데 안함으로 하고 왜 마이너스 5가 되지? 아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 아 플러스 0.5구나 0.5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재생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으로 보면 내려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5만큼 남겨놓고 여기도 0.5만큼 남겨놓고 여기도 0.5만큼 남겨놓고 여기도 0.5만큼 남겨놓고 윤곽을 친 겁니다. 쳤는데 여기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럼 얘를 수정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이제 대충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가공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얘를 6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복귀는 굳이 하지 않고 끝났으면은 바로 복귀하는 걸로 재생성 다시 연속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텝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됐죠? 이 정도면 하고 이 위치에서 X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네요. 빠지고 나서 그냥 바로 올라왔습니다. Z축으로 자, 이 정도면 속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윤곽 테두리를 한번 걸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윤곽만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적용되고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가공 조건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왼쪽이 되겠죠. 컨트롤러에서 왼쪽. 그 다음에 가공 요인은 0으로 하겠습니다. 진입 복귀 60%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아까 가공 깊이를 안 준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5로 돼 있죠?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체인이 바뀌었죠. 전체 다시 체인. 얘를 시작으로 해서 돌려야 되겠죠. 완료. 그 다음에 18자리. 됐고, 됐고. 아까 얘가 가공 깊이가 안 준 것 같아요. 가공 깊이 마이너스 5. 얘와 얘를 두 개를 재생성을 하겠다. 그럼 얘와 얘를, 가공 경로를 한번 볼게요. 스텝으로 보면 처음에 테두리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따내면 잔삭이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어? 이 부분에서 뭐가 이상하네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얘인데 조건에서 컨트롤러로 되어 있네요.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바꾸고 확인 재생성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상이 없이 됐죠. 이 부분은 아까 못 따기로 한 거고 굳이 왜가 이 부분만 좀만 제거하면 되네. 자, 얘와 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 스텝 외곽 때리고 그 다음에 자 윤곽을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포켓 가공을 해야 되겠죠. 포켓 가공은 자 포켓 가공을 해서 체인을 선택하는데 포켓은 이 센터 홀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점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중심점 그 다음에 좌측이니까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켓 가공할 때는 공구가 이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완료 누르시고요. 18짜리 평행드밀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도면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손댈 거 없고요. 여기서 이걸로 하시고 정삭은
실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정사 실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황사 가공 가까운 위치 외측 정사 가공 실행 최종 기치에서만 정사 황사 가까운 위치에서 정사 실행한다. 황사 가까운 곳에서 공로 간 공구절삭 위지 뭐 이걸 하겠습니다. 확인. 자, 얘를 보시면 스텝을 보면 들어가서 가서 외곽을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지금 황사가 끝난 겁니다. 끝나고 Z값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사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공구간 절삭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푸키까지 다 끝났죠. 자, 끝났는데 지금 원래 순서로 본다면 이탭 작업이 이 포켓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면 탭을 쭉 끌어다가 포켓 다음에다 놨어요. 그 대신에 이 조건을 재료 상단이 0으로 안 하고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되겠죠? 아까 그 포켓 작업 한 다음에 얘가 한다면은, 그래서 확인 누르고 재생성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켓까지, 탭까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이제 그 못따기가 남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못따기도 못따기도 윤곽 가공에 해당되니까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을 얘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하시고요. 완료. 그 다음에 못따기 챔퍼 밀이 6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조건에 가서 챔퍼 밀은 딴 거는 선택 거 없고요. 이게 상단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그 마이너스 5죠. 왜냐하면 윤곽을 엔드밀로 돌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재료 상단과 가공 깊이를 똑같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뽑기는 아까 한 것처럼 그냥 돼 있으니까 손댈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 형태를 2D 못따기로 합니다. 못따기 가공에서 이그 가공 너비가 못따기는 0.3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된 거리는 1mm를 주고요. 오케이 누르시고 나머지는 손댈 거 없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못따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해서요. 그래서 가공 조건을 수정하면 얘는 그 마이너스 5가 아니고 0이 되겠죠. 얘도 0이 되고요. 오케이 누르고 체인만 전체 다시 체인. 얘를 작업하는 거죠. 아까는 얘를 작업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완료 누르고 재생성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탭 작업한 부분도 한번 못따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가공 조건에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되겠죠? 포켓 작업한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 다음에 딴거 손댈 거 없고 확인 누르시고 대상을 전체 다시 체인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돌리긴 돌린다는 얘기죠. 완료. 재생성 하시게 되면 자, 전부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 센터 찍고 외곽 자르고 윤곽 때리고 포켓 때리고 탭 작업 때리고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NC데이터까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얘를 NC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NC 작업을 클릭하시고 포스트가 제가 여러분들 조작기에 넣어져 있을 겁니다. 포스트를 저희 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맞게 만든 포스트인데 얘를 열기를 해서 OK 눌러서 프로그램 번호는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9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 누르시면 자, 프로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공구 번호하고 길이 보정이 갔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피드 값하고 회전수 이것들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근데 검증하는 방법은 에디트에서 그 파인드를 한 다음에 여기 H를 넣어요. H를 넣은 다음에 하나씩 클릭하면서 아, 이 부분에 T2니까 H2 맞고 S가 2200 맞네. 다음에 보시면 T3이니까 H3. 그 다음에 회전수가 1000에 70 맞네요. 그 다음에 83으로 돼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번 보시면 T4에 그 H4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800.
800의 피드 값은 80이네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T5에 HO 맞죠? 그 다음에 회전수가 100이고 피드가 125, 탭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음을 보시면 챔퍼 밀인데 그 T6하고 H6이 맞죠? 그 다음에 챔퍼 밀에 회전수가 없네요. 그죠? 피드값 없네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다시 가서 챔퍼 밀에 가서 가공 조건에서 보면 지금 공구에 왜 안 줬을까요? 이송속도 안 줬네요. 이송속도는 200 정도 주겠습니다. Z축 이송속도 200, 그다음 복귀속도 2000, 회전수는 3000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 모든 공구 하겠느냐, 갱신하겠느냐, 오케이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대신에 지금 이처럼 공구의 조건을 바꿨으면 모든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조건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이 바뀌죠. 바뀐 걸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선택해서 NC작업 덮어쓰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2에 H2에 2000에 200, T3에 H3에 1000에 70, T4에 H4에 800에 80. 그죠? 그 다음에 T5에 H5에 S100에 피드 150, 125, 탭 작업이죠? 그 다음 못따기가 T6에 H6에 S가 3000에 피드가 200. 그래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다 끝났으면 얘를 디스켓에 저장하셔서 가공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NC 데이터 출력하는 것이 끝났습니다.